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같이 읽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하늘의 창을 열 것인가? 첫 번째 제목은 닫힌 하늘 아래 사는 이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 매일 큐티하고 있는 열왕기 하의 이야기입니다. 큐티하는 성도들에게는 익숙한 배경 본문이 되겠지만 혹시 낯선 분들에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변 그 이방 국가들과 계속되는 분쟁 또 이해관계의 충돌 가운데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원래 형제 국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하나님의 모델하우스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그런 도구로 그곳에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그 선택된 백성들의 스피릿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서 점점 떠나갑니다. 실증이 나고 또 그 약속에 지쳐합니다. 두 왕국으로 나뉘어졌고 북왕국은 그 중에서도 훨씬 그 변질되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명색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주변 국가들하고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열왕기서는 이를 슬프게 보도하고 있는데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과의 이제 전쟁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아람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거의 함락시키려고 할 때 이를 지켜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게 열왕기의 의인인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살아있게 만드는 의인인데 이 엘리사는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왕에게 그 구원의 방법을 계속 얘기해 주므로 아람 군대에게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머무는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엘리사 때문에 아람 군대를 유인해서 자기들이 일거에 섬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자. 거룩한 전쟁은 원래 진멸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은 이를 지금 거룩한 전쟁으로 보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런 도덕적인 명분이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설득해서 이 패배한 아람 군대를 다시 잘 먹여가지고 자기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람의 왕은 이를 고마워하기는커녕 다시 군대를 재정비해서 이번에는 더 대규모의 군대로 이스라엘을 정벌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성을 에워싸는 것은 고대 전쟁의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왜 성을 에워쌀까요? 물을 차단하고 또 양식,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 굶주림에 이기지 못해서 항복을 하면 들어가서 점령을 하는 거고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 다 굶어 죽게 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성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는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됐죠. 물가는 폭등했고요. 그래서 말씀의 이 앞장 6장에 나오는 대로 나귀 한 마리가, 나귀가 무슨 양식이 됐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귀 한 마리가,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노동자가 거의 1년 반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나귀 머리 하나 값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냥 품귀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비둘기 똥으로 아마 비상식량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비둘기 똥 4분의 한 값이 은 5세겔, 20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화살과 창보다 무서운 것은 기근입니다. 전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25절에 그 얘기가 그렇게 물가가 폭등하고 기근이 성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6.25의 비극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6장 25절에 나오기 때문에. 더 비극은 이 사마리아 성에 사는 부녀자들이 왕에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왕이 이 우울하게 성벽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말을 겁니다. 우리 사정을 좀 들어보십시오. 뭔데? 우리 옆집 여인하고 우리 아들을 교대로 삶아서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내줘서 삶아서 먹었는데 그 다음 날은 저 여인네 아들을 삶아 먹기로 했는데 저 여자가 우리 아들은 먹고 그 다음 날은 오리발을 내미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들을 삶아 먹는 것. 이것은 성경에 이미 예고된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너희가 그 약속 안에 살지 못하면 이런 비극들이 있을 거라는 그 약속의 저주가 28장에 나오는데 잠깐 말씀을 비춰주세요. 47절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53절을 보시면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신명기에 나오는 바로 약속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나중에 계속해서 되풀이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이 또 그러한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그들을 핍박할 때에 바로 이런 비극이 또 일어나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은
예수님의 피의 대가를 자기와 후손들에게 달라고 호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정복당하는데 역사상 가장 처절한 패배였습니다. 약 300만에 이르는 유대인들이 거기서 살륙과 학살을 당하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마사다로 도피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지막 로마군과 항전을 벌이는데 로마군은 예외 없이 성을 다시 둘러쌉니다. 그리고 보급로를 차단하고 그들이 굶주리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버틸 수 없었을 무렵에 로마군은 주위에다가 토성을 쌓고 이제 마사다 요새를 함락시킵니다. 마사다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모두 다 항전하다가 자결을 하는 그런 비극을 남깁니다. 전쟁은 죽음의 굿판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소망이 없고 닫힌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길을 떠난 사람들의 슬픈 모습입니다. 저주의 도미노 현상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리더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을 떠난 백성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기보다는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 모든 것은 엘리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개그 프로에 나오는 대로 모든 것은 김 사장 때문이라는 사람들의 그 원망하는 습관이 이 왕에게도 나타나서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가 전에 자기들에게 손에 들어왔을 때 그때 학살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만류한 그 엘리사의 관용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얼마나 소인배 같은 리더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왕입니다. 그는 불신앙의 전형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여인들이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얘기를 하면서 도와달라는 호소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가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omnipresence,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갇힌 성 안에 있고 하늘은 닫혀있고 먹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더 이상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전에는 믿었을까요, 여러분? 전에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믿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또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그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그의 인생은 빈 껍데기입니다. 그는 닫힌 하늘 아래 사는 불쌍한 존재인 거죠. 그러나 그 반면에는 누가 있느냐면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지위도 없고 어떤 권세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히 위협을 받지 않는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있고 먹을 것이 없고 죽음의 위기 아래 똑같이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는 장로들과 함께 있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지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는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면
어디에나 있다고 말합니다. 돌아가셨지만 어머니 제가 뵙지 못해서 찾아가지 못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언제나 내가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내가 언제나 같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같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호스피스 병상에서도 중환자실에서도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도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엘리사는 그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기도하고 또 치유하고 고통의 순간을 그들과 함께 하면서 사랑의 기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왕은 그 엘리사를 죽이겠답니다. 이스라엘 전체 전력인 이스라엘의 내비게이션이고 이스라엘의 등불인 그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령과 특수부대를 보냅니다. 여호람이죠. 이 장한 왕의 이름을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엘리사에게 전령을 보내서 최후 통첩을 하죠. 이 모든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적군인 아람의 왕보다도 더 무능하고 더 믿음이 없고 더 악하죠. 그런데 엘리사는 이 왕의 사신에게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이 열릴 것이고 그곳에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하던 그 천정부지의 식량이 내일 이맘때에는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에 그리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에 즉 양식이 풀릴 거라는 거죠. 누구나 살 수 있을 만큼 양식이 풀리리라는 아주 디테일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위기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며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는 돌파적인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박수가 치고 싶어졌어요. 엘리사 만세.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왕의 신하가 그 왕의 그 신하입니다. 그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엘리사는 이 왕의 신하의 불신앙을 가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눈으로 내일 직접 확인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 양식을 먹지는 못하리라고 예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애제녘에 믿지도 않았으니 그들의 인생에 선한 일이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다면 우연에 불과하겠죠. 로마서 10장 1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닫힌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누가 좋은 소식을 전할까요? 두 번째 제목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들의 인육을 먹는 여인에게 주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째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빈정댑니다. 왕의 장관은 주께서 하늘의 창고 문을 여신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가장 비천한 문둥병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부정한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확인되면 그 엑스커뮤니티어트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동체에서 축출을 당해요. 완전히 나을 때까지.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은 성문 밖에서 지냈습니다. 성문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포위를 당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문 밖에 있는데 성문 밖에는 누가 있죠?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군대도 문둥병자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죽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을 또 이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자들이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여기서 굶어 죽느니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자, 구하다가 죽으면 거기서 죽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 군대로 그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웬걸 아무도 없어요. 있는 거 그대로 놔두고 아람 군대가 다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환청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예. 마차의 소리, 그리고 화살 소리, 불화살 소리, 그리고 군사들의 함성, 이 그들이 뭔가 공격당하는 환청을 듣고 그들이 다 혼비백산해서 달아나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군대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문둥병자들이 너무나 놀라고 또 신이 나서 먹을 게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재물을 취하다가 그들이 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죄가 있으리라. 내일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왕궁에 가서 이를 알리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어떤 자격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그들에게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격 없는 이들에게 이 가장 긴급하고 좋은 소식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왕에게 전하는 거예요. 왕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믿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믿지 않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좋은 소식을 왕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의 전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훌륭합니다. 엘리사가 예언했잖아요. 내일 이맘때 성문 밖에 양식이 풀리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은 확고부동합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거죠. 닻의 나늘 아래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왕과 문둥병자는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부정하고 그리고 누가 존귀합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왕이 어떻게 좋은 옷을 입었다고 그가 존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대하여 기대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그가 어떻게 왕이 되고 리더가 되겠습니까? 나환 자들은 부정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고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런데 문둥병자들의 말을 듣고 긴가민가 성문 밖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과연 식량이 풀렸습니다. 아람 군대가 놓고 간 군량미가 그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싸게 엘리사의 예고대로 거래가 된 거예요. 참 그 왕의 신앙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하늘의 창고문을 하나님이 연다고 해도 그런 일은 없다고 얘기했던 그는 성문 밖으로 나가기는 나간 모양입니다. 나갔다가 백성들에게 떠밀려서 그 양식을 보기는 했지만 발에 밟혀서 거기에서 사망합니다. 그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이 성문 밖 사람들, 이 나환자들은 이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배척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를 성문 밖으로 내몰았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인륜도 저버리고 가치도 저버리고 닫힌 하늘에서 살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역설적이게도 자기가 내몰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곳이 예루살렘 성문 밖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문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관계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문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무기력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못 믿는 사람들은 낄낄대고 웃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술에 취해서 낄낄낄낄 웃었습니다. 참 살다 보니까 별게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대인들은 그 피를 자기에게 돌리라고 독한 목소리로 부르짖었고 그 옆에 달린 행악자들조차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에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독일이 무슨 세상의 땅끝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가 뒤집히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닫힌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운명과 우연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지 않을 겁니다. 운때가 맞으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열리고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시장의 가격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령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성문 밖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구원의 소식을 알리고 좋은 소식을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새벽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게 하소서. 우리 동양 사람들은 하늘을 가까이 하고 살았습니다. 하늘을 그냥 천체의 일부, 물리적인 일부로 여기지 않고 수증기가 올라가서 다시 물을 내리는, 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인격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하늘을 두려워하다 경천의 사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상제, 천제로 부르면서 인격화하고 만유의 주제자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하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린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비와 햇빛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 자체를 주시고 신음하는 생명들을 치료하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하늘의 문을 여시니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가 하늘의 문을 여시니 믿음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그분이 하늘의 문을 여시니 하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 하늘의 주님은 하루의 먹거리와 이리저리 널뛰는 부동산 몇 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생명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주로 믿는 우리에게도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늘이 열릴 때, 우리가 그 하늘을 열 때 닫힌 하늘에서 살던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만을 따라 이리저리 흐르고 낙심하던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묻게 될 거예요. 엘리사는 바로 그런 구원의 좋은 통로였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시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에서 통째로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점차 눈을 떠가는 것입니다. 그는 엘리야에게 그 영감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감을 물려받기를 바랬어요. 그러면서 생명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을 엘리사가 하면서 점차 하나님께 눈이 떠갑니다. 어느 날 그 선지자 생도의 아내였던 과부가 엘리사에게 그 사랑의 기적의 도움을 받으면서 엘리사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강을 정복했습니다. 무슨 강의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역시 가난한 신학생, 선지자 생도가 이 몸을 집을 짓기 위해서 도끼를 빌려다가 집을 짓다가 그만 요단강에 도끼를 빠뜨리고
큰 수심에 빠집니다.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남의 것을 빌려다가 잃어버렸을 때의 그 심란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엘리사는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강에 가서 그 도끼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강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강을 뭐 입김으로 불어서 말리는 그런 뭐 포세이돈, 타이탄의 신화가 아니라 사랑으로 기적을 일구는 것입니다. 그는 갇힌 사마리아 성에서 발걸음을 옮길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있으므로 어디에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심지어 자기가 없는 곳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몸이 거기에 가 있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우리는 그리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같이 있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자로 살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치유하고 또 사랑하고 이로 인해서 기적을 이루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성문 밖 사람들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디에나 계셨고 언제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고 그리고 내게 아름다운 소식이 되셨습니다. 다치고 완악한 내 마음을 돌려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그네이지만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치유자요 사랑의 기적을 베푸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닫힌 하늘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우람처럼 장관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나병 환자들처럼 엘리사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음하는 피조물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열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마음을 담아 하나님